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DB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만장 하편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예, 반복해서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 백인은 눈으로 나쁜 색을 보지 아니하며, 귀로는 나쁜 소를 듣지 않고, 자, 비기군 부사, 그 임금이 아니거든. 그 임금이 아니거든. 그 올바른 임금이 아니란 소리죠. 섬기지 아니하며, 그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도 않을 때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아, 백성이면 백성이지, 백성도 올바르지 않으면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즉, 치라고 하는 건 정치가 올바르고 행해질 때는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물러나서 횡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뜻이라고 했죠. 거역해서 횡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쁜 정치를 말하는 거죠. 횡정이 나오는 바와 횡민, 백성도 거치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민이 그치는 바에 있는 바에 차마 거처하지 아니해서 차마 거처하지 아니해서 생각하기를 동네 사람들과 같이 처한 거치 향인과 같이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식하고 무질서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처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가 여겨가지고서 마치 조의조관으로 아주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옷과 조정에 나갈 때 쓰는 관으로서 도탄이 예. 아 이거 제자인가? 예. 그러니까 길바닥에 이제 앉아 있는 거 진흙구덩이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했다. 아 이게 또 글자가 조금 아리까리하네. 예. 그때 주의 그 시대를 당해 가지고서 북해의 그 빈에서 이런 거는 이제 물가죠. 물가에서 거처해서 천하가 정화되기를 기다렸다. 그랬던 자의 그러니 백의의 어떠한 풍이라고 하는 것은 백의의 어떤 풍모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후세의 백의의 그와 같은 풍모를 들은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은 완부는 완이라는 건 사악한 간악하고 이런 사람이죠. 청렴해지고 나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부는 유약한 사람들은 뜻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 횡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완자는 지각이 없고 염자는 분별함이 있다. 이건 우리가 청렴결벽할 때 이렇게 쓰죠. 나는 유약한 것이다. 여는 아울러서 전편에 보인다. 또 이윤이라는 사람은 또 반대의 성향이라고 그랬죠. 하사비군이며 누구를 섬긴들 인군이 아니며 이런 소리죠. 부족한 임금을 섬기는 것도 훌륭한 임금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사비민이려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 세상이 잘 다스려질 때도 나가고 세상이 설령 혼란할 때라도 나가서 하늘이 이 백성들을 생한 것은 그 이유는 선지자로 하여금 후지자를 깨치게 한 것이며 선각자로 하여금 후각자를 깨치게 한 것이니 나는 천민 가운데서 먼저 깨달은 자다. 내가 장차 이 도로서 이 올바른 도로서 이 백성들을 깨치게 할 것이다 하며 생각하기를 뭐냐면 천하의 백성들이 필부필부가 그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요순의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마치 내가 그 사람들을 미루어서 저기 구렁텅이로 이 내루암 납이라고 있죠 납지 구중 밀어가지고 구렁텅이로 떨어뜨려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책임감을 느꼈다는 거. 내 잘못이다 이런 소리죠. 그 자임 스스로 자기의 책임으로 역행하는 것이 천하의 중, 천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천하의 무게와 같이 그 무거운 그 중책임으로서 자기가 임무로서 여겼다는 거죠. 하사비군을 말하자면 즉 섬기는 바 바로 그것이 올바른 인군이 된다. 하사비민을 마치 부리는 바 그것이 선량한 백성들이 된다 이런 소리죠. 무불가사지군이며 가히 섬길 수 없는 인군도 없으며 자 요럴 때 요거 문은 나중에요. 가히 섬길 수 없는 인군이 없으며 이렇게 또 가히 부릴 수 없는 백성이 없다. 나머지는 또 전편에 보인다. 또 유하애는 조금 독특하죠. 유하애라는 사람은 자 아유 요거는 잘못됐네. 여기 오자로 되네. 불수오군. 약간 그 건전하지 못한 약간 부도덕한 임금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며 조그만 벼슬도 사용하지 않아요. 나아가는 벼슬에 나갈 때 자기의 그 능력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그 도로서 하며 자 유일이 불어나며 유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벼슬 자리에서 이제 떨려 나간 거죠. 그래도 윗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어떠한 그 궁함에 처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가난하게 살 수가 있죠. 예를 들어도 어떤 뭐 민이라든가 슬퍼하지 아니하며 동네 사람과 처하되 이 동네라고 하는 거는 무질서하고 예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처하되 유유연 태연 자약해서 태연이 차마 그 사람들을 떠나가지 아니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유여 아이유야니 이거 배웠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니 수 단석어 나정화칙인 듯 비록 단석 나정이라곤 웃옷을 벗고 막 거의 그 맨몸으로 드러낸 거내 곁에서 그렇게 나챗바람으로 있다 한들 네가 어찌 나를 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업신여기다 더럽히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어찌 능히 나를 더럽힐 수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고로 유아의 그와 같은 기풍을 나중에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비부, 자기 것만 알고 이렇게 그 협소한 사람을 비부죠. 그런 사람은 관대해지고, 각박한 사람들은 돈독해진다. 마음에 그만큼 여유가 생겨진다. 이런 소리죠. 비는 협루다, 협소하고 무한 것이다. 돈은 도타운 것이다. 나머지는 또 전편에 보인다. 여러분 글 읽는다고 바뀝니까? 잘안 바뀌어요, 여러분.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바뀔까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질이라든가 어떤 그 그릇은 막 크면서 잘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 공자가 제 나라를 떠날 때 접석이에요. 이것도 자, 또 유명한 말이에요. 아까 그 송나라 갈때 미복이 간다 그랬죠? 변복해 가지고서 갔다 그랬죠? 여기서도 접석이행이라는 건 밥을 자 옛날에 그 공자는 제자들하고 같이 거의 살다시피 했잖아요. 여자 마누라가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안 따라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남녀관계 문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 제자들이 쌀하고 물을 이고 갔다가 쌀에 이제 그이 밥을 해 먹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물 부은 채 끓이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노나라를 떠날 때 지지라 오행야요. 더디고 더디구나 내가 떠나가며 이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는 도다. 부모의 나라를 떠나가는 그것이 방법이다. 왜? 천천히 갔다는 거예요. 가히 빨리 떠나갈 때는 빨리 가고, 가히 오래 머무를 때는 오래 머무르고, 가히 처할 만하면 처하고, 가히 벼슬할 만하면 벼슬한 것은 바로 공자다. 이런 소리죠. 접은 승이다. 접석에서 접은 있는 것이다. 머리에 대해 있는 거죠. 석은 침이수다. 쌀을 담가 놓는 물이다 이런 소리죠. 그 쌀을 담가 놓고 끓이지도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미를 장차 그 불에 끓여가지고 불에 익혀서 익혀야 되는데 빨리 가고자 했기 때문에 거지 속이다. 고로 손으로서 그 물을 집 잡고 쌀을 취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예. 그때 불에다가 쌀을 익히지도 않은 상태에 내가 쌀을 그냥 물에다 담가둔 채로 급히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가지 단서를 들어서 그 구, 소, 사, 지가 각각 단기가라는 말 우리 배웠었죠? 단기가지위시라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데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쉬운 글이 아니에요. 그 마땅함에 갔다 그 마땅함에 당한 것이다. 이 간은 오른다는 거죠. 예, 여기 구속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오죠? 소, 구, 처, 사. 예, 이게 바로 요게 나오죠. 혹자나 말하기를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갈 때 불탈면이 행하느니 면류관 관을 머리에 쓰는 그 모자 관을 벗지도 않고 불탈면이야 바로 갔다. 이것이 어찌 더디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급히 떠났는데 혹자는 이런 일설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더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부모의 나라를 떠나기 때문에 더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양씨가 말하기를 공자가 본래 떠나가려고 하는 뜻이 사실은 욕거지기가 오래되었는데 구차히 떠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기행야 신이 이런 소리죠. 그 행을 더디게 잡은 것이니 이때 뭐냐면은 번육이 이르지 아니하면은 번육이 뭐냐면은 그때 제 나라에서 여자 그 무희들을 한 70명 보냈다 그랬잖아요. 이걸 저작거리에 풀어놨더니 임금하고 그 당시에 실권자가 가서 본 거예요. 그거를 3일 동안 가서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남으면은 이때 남은 고기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를 각 신하들한테 그 돌려줘요. 나눠서 줘요. 또 먹기도 하고 그게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자가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아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간 거죠. 그때 미제로서 행했다. 미제로서 이게 뭐냐 이게 미제가 조그만한 죄를 자기가 범해서 그걸로 행했다는 거예요. 공자도 떠나갈 때 약간 이와 같은 것을 사람들한테 들춰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이 욕되는 거 아니에요? 욕먹는 거 아니에요? 아유, 공자 같은 성인을 쓰지도 못하고 여색에 눈이 빠져가지고서 제사 지내 남은 고기를 제후들 아니 저기 신하들한테 나눠주지도 않았다. 이게 그 당시에 중요한 예거든요. 그 예를 실천하자면 공자가 그걸 들춰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제라고 하는 건 불탈면이 행이 바로 이 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로 불탈면이 행하시니 이것은 빠른 것은 아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백인은 성인 가운데 아주 맑은 품성을 가지고 사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특히 이런 소리, 특히 맑은 사람이다. 이유는 성인의 책임을 유독 강조한 분이다. 유아에는 성인의 조화로움을 얻은 사람이다. 공자는 성인의 시를 얻은 사람이다.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말하기를 무소잡자 이렇게 뒤섞일 바 없는 것이 청에 지극한 것이요. 누군가 괴이한 바가 없는 것이 특이한 바가 없는 것이 화에 지극한 것이니, 자, 힘써서, 면이청. 힘써서 깨끗한 것은 성인의 청이 아니고, 힘써서 화는 성인의 화가 아니다. 이것도 너무 성인을 그냥 일반 사람이 쫓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추켜 세운 거죠. 그 성인이 된 사람들은, 성인이 된 사람들은 소위 이게 또 뭐지?
위자로 써야 되나? 아, 이것도 자신이 없는데요. 이른바 성인은, 성자는 힘쓰지 않고 생각지 않아서 이룬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죠. 예. 공씨가 말하기를 임이라고 하는 건 천하로서 자기의 책임으로 여긴 것이다. 내가 이러건데 이렇게 주자죠. 예. 다 다른 사람들의 해설을 갖다가 인용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의 결론을 내린 거죠. 공자는 사지구속이 마땅 다 각각의 올바름에 해당되시니 이 삼자가 그 성인이 된 것을 겸했으되 시로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소리죠. 공자는 실질적으로 여기 시만 얘기했지만 청, 임, 화 모든 것을 다 겸했다. 예, 겸했는데 다만 시로서 드러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사람 세 분이 가의 한 덕으로서 이름을 하나의 덕으로서 이름으로 지어지는 것과 같지 않았다. 예. 혹자가 의심했다. 이윤의 출처가 공자와 합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그 이렇게 같은 것이 아닙니까?라고 예. 의심을 했는데 이것은 자 성인의 시됨을 얻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게 누군가 물었죠. 이윤이라는 이윤의 출처가 공자의 그 출처와 비슷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성인이 되는 그 실은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더니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정자가 그러되 종시 임저 의사제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예. 요거 이 글을 보면은 이게 그 당시 일종의 사투리예요, 여러분. 예. 글을 쓸 때 정문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자도 어떤 기록 같은 거를 쓸 때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그 요즘에 하려면 이제 조금 낮은 급에 해당되는 말을 막 썼다는 거예요. 예. 사투리의 일종에. 종시 임저 의사. 여러분,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라 그랬죠. 예, 느낌으로. 마침내 이것은 임의적인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다. 맹자가 이렇게 나눈 것은 자기 자신의 임으로, 우리가 임무라는 말 지금도 쓰죠?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다. 그런 뜻이 여기에 있다. 예. 왜 이유는 청하지 않고, 유아인은 왜 청하지 않고, 예. 화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특히 그 사람들의 그 성품 가운데, 아,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이것은 맹자가 임의적으로 했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임의적인 의사, 임의적인 판단에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요가 또 그 글이 그 후세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글인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글이. 공자는 이르자면 집대성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지금도 집대성 했다 그러죠? 예, 후세에 이르러서 그 주자를 집대성 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야자로 할 때 뭐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집대성 자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집대성 야자는 이때 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쇠소리로 울리고 예. 그리고 옥으로서 그것을 예. 떨군다. 예. 누른다 이 소리예요. 예.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쇠소리라고 하는 것은 시조리 처음 그 조리, 시작되는 그 조리다. 예. 옥진지라고 하는 것은 종조리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해도 됩니다. 조리를 맞추는 거다. 그러니까 시조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라면 종조리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일이다. 예. 지금 문화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 뭐 지지사니, 뭐 성지사니. 예. 이것은 공자가 세 성인의 일을 모아서 일대성의 일을 한 사람이니 마치 음악을 만드는 자 중음의 그 소성 예 소성도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중음의 소성이 모아가지고서 이것이 일대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악이 끝나는 거, 한번 끝나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거에 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한 예를 들어서 그 소절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전에 말하는 이르는 바 소서 구성이 바로 이것이다. 소서가 아홉 번 맞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금은 종에 속하고 이때 성은 그 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성제 치토의 성과 같다. 어떠한 죄를 성토에서 그것을 토벌을 하도록 이루는 같은 소리와 같다. 예, 옥은 경이다. 옥 그 경이라고 하는 그 저기 그 악기도 있죠. 예, 옥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예, 그 모르게 쳐가지고 울리는 거. 예, 진의는 거둬들이는 거다. 마치 진하에 예, 하에 강과 바다를 거둬들여서 거둬들이되 새지 않는 그와 같은 진과 같다. 아, 이런 말도 좀 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신은 시작하다. 종은 종지다. 맞춘다 이런 소리죠. 예. 여기 지자가 있으면 동사로 해석한다 그랬죠. 시작하다. 종은 종지를 그러니까 맞추다 이런 소리죠. 조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맥락과 같은 것이니 예, 중음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저도 그 조리란 말 쓰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조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 상한론을 보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변증을 어떻게 만들었죠? 육경 변증으로 나눴죠? 그게 바로 조리예요. 시조리, 종조리를 갖춘 거예요. 태양경에서부터 태양병증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예, 거름병증으로 맞췄잖아요. 모든 병들은 육경 변증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테두리 안에 갇혔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예, 시조리, 예, 종조리라고 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뭐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라고 하는 것은 직안미 예, 미치는 바요. 성자는 덕이 나갈 바다. 대체로 음악에는 팔음이 있으니 그 금석, 사죽, 포토, 형목 예, 요 같은 것이 악기죠. 악기를 그 자연에서 이렇게 얻는 그와 같은 그 물건들을 이렇게 치면 다 흙은 흙대로 이렇게 구워서 만든 소리가 있잖아요. 나무는 나무 소리가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독주 이름은 한 음을 독주할 것 같으면 그 이름은 스스로가 예, 시종이 되어서 하나의 소성을 이룬다. 마치 세 사람들이 그 아는 바, 그 지식이 아는 바가 하나의 예, 편어인 하나에 치우쳤던 것을 마치 그것은 그 취할 바가 또한 하나의 그 치우쳐진 것이다. 나가는 바가 다 하나의 치우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세 사람의 백인은 성인 가운데에 그 유독 청한 데에 치우쳐졌다 이런 소리예요. 팔음 가운데 금속이 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음에 있어서 모든 소리에 예, 강기가 된다. 큰 줄기가 된다 이런 소리죠. 처음에 그 금소리로 이렇게 그 뇌처럼 울림에 옥으로서 그 이렇게 맞춰서 여기서 이제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두어들인다 이런 뜻 같아요. 고로 그 팔음을 아울러서 연주를 하게 되면은 그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쇠를 이렇게 두들겨서 그 소리를 펼치고 쇠소리가 우렁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맞춘 것을 기다린 이후에 옥을 특히 쳐서 옥을 예, 쳐서 그 여운들을 거둬들인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우리가 아 대충 뭐 이런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국악 같은 경우 그 정악이라 그러죠. 그 조정에서 연주됐던 것 소리를 들어보면은 조금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베풀기를 피기를 예, 시작으로서 하고 거둬들이기를 이제 옥으로서 거둬들이는데 두 가지 사이에 맥락이 관통해서 예, 이런 거 많이 쓰죠. 혈맥이 관통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소불비 예, 갖추지 않을 바가 없으면 즉 그 하박 소성 예, 악의 소성을 합쳐서 일태성이 되니 마치 공자의 지식이
다하지 아니함이 없고 덕이 온전하지 아니함이 없다. 예, 이것도 뭐 엄청난 그런 거죠. 예. 금성옥진 시종조리는 아마도 이런 소리예요. 고 옛날의 악경의 말인 것 같다. 유래내온 말인 것 같다. 이런 소리 같아요. 고로 예관이라는 사람. 요거는 여기 제가 썼는데 서한 시대의 정치가라고 합니다. 예관. 네, 예관이라는 사람이 아를 읽으면 안 돼요. 예를 읽어야 돼요. 예관이라는 사람이 오직 천자가 중화의 극을 세워서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서전을 봐야지 이 중화라는 말을 좀 알게 돼요. 중화의 극, 중화의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런 법들을 세워서 그 여러 가지 조관들을 겸해서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조례들을 겸해서 뚫어서 관통해서 금성이 옥진지라니 또한 이와 같은 뜻이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예관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에 이런 뜻이 무엇,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를 비교하자면은 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뭐랄까 그 교라고 하는 것도 쓰이죠. 그 사람이 어떤 기술에 뛰어난 것을 말하는 거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다의 소리예요. 힘. 예. 어떤 사람은 교는 좋은데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은 있는데 교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예. 마치 그것은 유로 백보 밖에서 화살을 쏴서 그 화살이 관역에 이르는 것은 그 힘이지만 그 가운데 적중하는 것은 힘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솜씨죠, 일종의. 이것은 다시 그 사의 그 교화력으로서 발명한 거다. 성과 지, 이자의 뜻을 발명한 것이야. 발명해서 공자는 그 교와 힘이 모두 온전해서 성과 지가 겸비한 것을 밝히고 겸비하고 이세 사람에서 힘은 그런 대로 남음이 있는데 그 교, 솜씨는 부족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절이 비록 어떠한 그한 가지가 성인의 어떠한 영역에 이렀다 할지라도 지가 족해서 시중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지가 족해서 시중이라고 하는 거. 아,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그 뭐랄까 우리가 중용을 배워야지 알게 됩니다. 시중이라는 거. 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에 딱 맞는 행위.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뭐 쉽지 않죠? 예. 어떨 때는 옳고, 어떨 때는 그르고, 보통 우리가 보통 살면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맞다는 거예요. 이 장은 말하자면, 삼자의 행위가 각각 한편에 다 했다. 한편으로 치우쳤다. 이런 소리죠. 공자의 도는 중리를 완전히 겸전했다. 이것이 소위 편한,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은, 치우쳐지게 된 것은 말하자면 그 처음 시작할 때 뭔가 패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마침내 이르러서는 뭔가 조금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니 이른바 그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지가 지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이 지극한 것이다. 이런 말도 여러분 지지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주요 건기에 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주자가 글을 막쓴것 같아도 고전에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쓴 사실이라는 거. 지지지지라 그리고 또 지종종지 그런 말이 있어요. 삼자는 그 추나 추동에 있어서 각각 한 계절의 그 시를 각각의 한 계절의 시라고 한다면 공자는 태와 원기가 사시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것도 그 당시의 어떤 표현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만 태와 원기가 그러니까 공자는 추나 추동을 다 겸비해가지고 추나 추동이 이렇게 하나로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게 태와 원기가 사시에 이렇게 관통해서 흘러가는 것 같은 그 덕을 지녔다 그러면은 앞에 세 분은 추나 추동 가운데 하나만 특히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아유, 저도 뭐, 그,
그 자세히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강의가 사실 하면서도 예, 부끄럽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또 기본적인 것만 저와 같이 그 이해를 하시고 예, 저 뭐랄까 자세 내막은 관심 있는 분들은 예, 검색하셔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루에 그냥 한 구절이라도 검색을 해가지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은 이렇게 매일 같이 공부하다 보면.